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 지도자 사례로 본 오래 사는 방법. 오래 살고 싶으시면 중국 지도자를 참조하세요. 담배는 피웠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던 림바오, 63세 사망. 술은 마셨으나 담배는 피우지 않았던 주울레, 7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모택동, 8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질렸던 등소평, 9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질리고 첩도 있었던 장항량, 103세 사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카드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오직 좋은 일만 한 레이펑, 23세 사망. 이제부터 남은 삶은 알아서 사십시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면서는 돈이 없어 못 쓰고 죽을 땐 다 못 쓰고 죽고 콩나물값 아껴 주식 투자 한 방에 털어놓고 자식 키울 땐 희망이 서울대 키워보니 맘대로 안 돼. 젊어 돈 벌 땐 아끼느라 못 먹고 늙으면 이가 시원찮아 못 먹고 직장 다니는 며느리 얻어 자랑했더니 늦팔자 손자 보느라 골병이고 어쩌다 자식한테 용돈 타면 탈탈 털어 손자 신발 사주기 바쁘고 작신농 효도관광 고맙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뼈다구만 아프고 손자 안 보면 눈 빠지게 보고 싶고 막상 와서 놀이동산 뺑뺑이질 정신 사납고 그러다 아파 병상에 눕게 되면 갈 곳 딱 한 군데 창살 없는 감옥 요양원입니다. 어쩌다가 어디서 용돈 몇 푼 타거들랑 부디 내 몸 위에 쓰고 어쨌든 건강합시다. 어떻게 건강을 지켜 구구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많은 댓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집단 지성의 장이 되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Oh.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